자, 선수들. 자, 물어봅시다. 우리 오빠. 50년대와 60년대 남북대화가 있다 없다? 50년대, 60년대 남북대화가 있다 없다? 없어. 사실상 없어요. 없어. 됐죠? 자, 여러분,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은 언제예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닉슨 독트린 이후에 국제적인 뭡니까? 환경 변화에 직면을 하면서 당시에 뭡니까? 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과 북은 밀사, 특사 파견을 하죠. 자, 여러분, 남한의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자, 이런 뭐라고? 김영주 부부장, 김일성의 동생을 몰래 만나고 오죠. 북한에서 박상설 부주석이 와서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7월 4일 날 남과 북에서 깜짝 발표가 나왔죠. 이거는 문서가 아닙니다. 뭐 양국 당국자가 사인한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공동성명의 형식을 취한 거지. 이거는 문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성명의 문구를 다 합의를 한 거지. 자, 뭐라고? 남과 북은. 자, 이런 뭐라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의 당국자는 자, 앞으로 남북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됐죠? 자, 당시에 우리 국민들 금방 통일되는지 알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죠. 자, 사실 274 남북 공동성명이 자, 이런 뭐라고 정말 이렇게 깜짝 발표였지만 사실 이게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써놨죠. 자, 이런 남과 북의 집권 세력은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자신들의 집권 체제 강화에 이용을 했다는 거죠. 자, 남한에서는 10월 유신, 북한에서는 그해 12월 달에 뭐라고? 김일성의 권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는데 이 분위기를 자, 뭡니까? 활용을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야, 이 정도면 졸라 객관적이지 않아? 내 설명이? 이걸 가지고 시비 터는 새끼들 많아. 미치겠어. 이게 아니 한국사 강사들이 많은데 왜 다른 데 가서 모니터하고 시비를 털지? 왜? 나 일타 아니야. 아이고 왜 끊임없이 나는 진짜 되게 여러 군데에서 새끼들이 모니터하는 것 같아. 미치겠어. 계속 시비 털어. 아 참. 난 진짜 나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어. 난 조용히 나 일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조용히 난 내가 20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한 몇 년도 그냥 보람 있게 그냥 강의를 하면서 뭐 내 덕분에 뭐 이렇게 점수 한국사 점수 잘 받아서 이제 뭐 합격했다 뭐 이런 소리 듣고 뭐 걔네들 만나가고 소주 한잔 빨고 이게 삶의 유일한 낙인데 아 이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새끼들은 하여튼 뭐만 했다 그러면 우리 게시판 답변도 캡처 떠갖고 시비 터는 새끼들 아, 우리 조교들도 힘들어 자 아무튼간에 자 1973년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남과 북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자 이런 뭐라고 북한과 국제사회에다가 자 이러면 호의평등 자, 그 다음 뭡니까? 손잡고 유엔에 동시가입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하고 73년에 6.23 자, 선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쌤이 거의 다 써놨죠? 실제 가입은 몇 년에 이루어졌다고? 1991년에 실제로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 근데 자, 여러분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남북대화 딱 하나 있죠. 이것만 알면 되죠. 자, 뭡니까?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자, 쌤이 이것도 스토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남한에 홍수가 있었어. 이건 이제 북한이 뭡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체제 선전용이었겠죠. 자, 수제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하자, 당시 전두환 정부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제물자 제공 때문에 이제 남북 적십자회담이 오랜만에 재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양측이 합의한 게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실현시키자. 쉽게 말하면 당시에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나 남한의 전두환 정권이나 둘 다 어떤 체제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필요했던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산가족 150명 뽑아갖고 이제 고향 방문을 쌍방으로 시키자. 알겠죠?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 85년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역시 7.4 남북 공동성명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태우 정부는 정말 대단한 정부예요. 남북관계를 정말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정부예요. 물론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자, 뭡니까? 이때는 냉전 해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되고 냉전이 해체되고 세계사적으로 몇백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격동이 당시 온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노태우 정부가 여기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거지. 그리고 북방외교라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그 다음 이제 뭡니까? 남북 고위급회담이라고 해서 장관급이, 그러니까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5차, 6차에 걸쳐서 서로 오고 가면서 한 거죠.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한 거죠. 이것의 결과물이 하나, 둘, 세 개라는 거죠. 1991년 9월 달에, 자, 요 순서 잘못 씁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뤄냈죠.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유엔 가입했나 보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유엔의 틀 안에 서로 가입을 했다는 것은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 이게 의미를 띠는 게 이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2월 달에 뭡니까?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 달 뒤에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선생님, 어디 보니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1년이라고 하고 어딘 92년이라고 하던데요. 간단해. 91년 12월 31일자에 사인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 비준을 받은 건 한 달 뒤야. 한 달 뒤면 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91년도 되고 92년도 되고 상관없어. 92년 1월 달도 맞고 91년 12월 31일도 맞고.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마.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 졸라 중요한 문서지. 원래 정식 명칭 뭐?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야. 12월 13일이지. 자, 근데 너희들은 자꾸 이것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그다음에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부분이라고. 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문에는 남과 북을 뭐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아주 특수한 관계라고 남과 북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시생들 얼마나 단순하냐면은 이건 졸라 다 외웠어. 근데 시험에 떡 탐구자로 예를 줬어. 여기서 남북 기반하면서 못 뽑아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영혼 없이 공부한 거지. 그냥 죽도록 외운 거지. 저렇게 생긴 게 뭐라고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전문을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전문을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구급경찰에서는 그걸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2014년 7급에 뭐가 나왔어? 국가지식 7급에. 그걸 몰라도 문제는 풀리지만, 이 안에 몇 개 세부 항목이 있고, 이 안에 세부 항목이 있고, 이 안에 세부 항목이 있단 말이야. 요 두 번째 상호 불가침의 세부 항목에 뭐가 있다고?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판문점에 뭡니까? 그 연락사무소 설치. 요런 내용이 요 상호 불가침의 세부 항목에 몇 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2014년 국가직 7급에 툭 던졌더니까 또 졸라 헤맴. 아, 물론 이제 그걸 몰라도 문제 상황을 이용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왼쪽에도 써놨지? 자, 그래서 이제 상호 불가침 그 안에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자,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설치 등을, 자, 뭡니까? 규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여기 한번 보시자고. 김영삼 정부. 자, 우리 아시잖아. 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자,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김영삼이 아니지. 김일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남북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자, 소위 이제 뭡니까? 조문파동. 이 조문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상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남한의 보수파들과 보수 언론들이 이간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뭡니까? 이 그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는데 상중인데 조문을 할 거냐? 야, 어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서로 통일을 해야 되는 당국자니까 당연히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 뒤에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야, 6.25 전쟁 때 침략한 그 원수가 죽었는데 왜 조문하냐 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당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제 후자의 관점을 막 빰뿌질을 하니까 이 김영삼이 약간 좀 결단력 있는데 약간 좀 김대중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막 그러가는 그 어떤 가치 철학, 이게 김영삼은 좀 약하잖아. 그래서 이제 당시 김영삼 정부가 이게 이 보수파들한테 휘말린 거야.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언론 보수파들한테 이게 김영삼 정부가 이게 중심을 못 지키고 이제 휘말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조문파동이 일어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 조문파동이 누가 시켰길래 조문 오라 그랬냐.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주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걸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 거지. 우리 이번에 평창올림픽에도 마찬가지잖아. 야, 우리가 무슨 뭐, 야, 니들이 오라 그래 놓고 우리를 자꾸 무슨 뭐 거지 취급하면서 이게 우리를 모욕을 주냐. 이게 이제 북한은 되게 기분 나쁜 거지. 사실, 우리도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걔네들을 올림픽으로 우리가 부른 건데, 불러놓으면 이 손님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 보수 언론에서 자꾸 해방질을 하면서 이제 모욕을 주잖아, 북한 애들을. 걔네들 자꾸 이제 막 거지 새끼처럼 막 모욕을 주잖아. 걔네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이 94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러면서 이 정부 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절단이 됩니다. 아주 가늘게 민간교류만 살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후반이죠. 이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김영삼의 철학 없음이. 그런데 이걸 이제 어렵게 이은 게 이제 이게 김대중 정부죠. 이 그 점에서 노태우 정부와 이 김대중 정부는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김대중 정부. 자, 뭐 나오죠? 햇볕 정책. 쌤이 여기다 안 써놨지만, 야, 한 3분만 견뎌봐. 이게 막. 자, 당시에 이제 자,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소태방북을 하고 남북관계 물꼬를 굉장히 힘들게 텄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8년 겨울부터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마침내 2000년. 자, 이런 말하고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채택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6.15 공동선언 후속 사업이 하나, 둘, 세 개죠. 경의선 철도 복구.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대 설치. 그 다음에 이산가족 정례상봉.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서신교환. 이산가족 정례상봉. 알겠죠? 솔직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아주 획기적 진전이 있었던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6.15 공동선언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6.15 공동선언 하면 자꾸 옛날엔 시험을 2조를 냈지. 요즘엔 분위기가 뭐야? 4조를 낸단 말이야. 옛날에는 2014년, 13년, 12년까지는 문제를 내면 다 2조를 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공식 분위기는 남북대화 문제를 제일 많이 내는 건 경찰이에요, 경찰.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경찰 지들이 무슨, 경찰직이 뭐, 통일 문제하고 지들이 무슨 거야? 북한 경찰청 먹으려고 그러나? 경찰이 제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요즘엔 여기를 낸다고, 여기를. 여기 뭐라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요 문장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재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게 뭐라고? 이게 6.15 공동선언 4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때 채택된 게 뭐라고? 14선언. 자, 여러분 14선언의 내용이 뭐죠? 서해 평화수역.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2007년 14선언의 주요 골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쌤이 이제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끝이네. 끝이야. 자, 야들아. 82년에 전두환이 발표한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 이 새끼들이 지랄맞은 새끼들이 이걸 문제를 낼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왜 객관적으로 안 중요하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과는 상관성이 좀 떨어지거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의 뿌리, 모태는 89년에 노태우 정부 때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의 모태야. 뼈대가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얘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각종 시험에 지금까지 잊을만 하면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알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특징이 뭡니까? 여기 특징이 뭐야?
과도 단계지. 과도 단계. 나중에 이게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자 뭡니까 이게 과도 단계로 구체화되는데 소위 이제 뭡니까 통일을 완전한 체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뭡니까 과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게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뭡니까 핵심이거든. 알겠지? 이게 남한의 통일 방안의 뼈대가 만들어진 게 바로 89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제네바비 뭔지 알죠? 북한이 93년에 NPT를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자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다 졸라 압박을 가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영변 핵발전소를 폭격할 뻔했지. 자, 그러자 이제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꺼내놓은 카드가 뭐라고? 북한에다가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카드를 쓴 거지. 그래서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라고 하는 것을 물꼬를 튼 거지. 김일성이 사망한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이름 아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해 가을에 자 여러분 제네바에서 북미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 거지. 미국의 칼루치, 북한의 강석주 부부장 이들 사이에 뭐라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타결이 나온 거지. 북한은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한다? 핵동결, 핵봉인을 한다. 국제사회가 쳐다보는 가운데 핵봉인을 한다. 그 다음에 대신에 국제사회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다가 중류 50만 톤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항구적인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수로발전소 2기를 지어준다. 이 경수로발전소 2기를 지어주기 위한 국제 콘소시엄이 뭐라고 이게?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라고 하는 거지. 이듬해 95년에 캐도가 설립되지. 알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 쌤이 거기 나와 있는 그거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북한의 주요 도발 보이죠? 자, 북한의 주요 도발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기출 두 번 됐지? 잘 기억해봐. 2015년 지방직 7급에 처음 냈어. 이거 우리 공식사상 처음이었어. 그랬는데 2016년 10월 20일 날 친 경간에 이걸 다시 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걸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가지고 지금 단독 출제 두 번을 한 거지. 단독 출제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9급에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걸 통째로는 이만큼 통째로는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서 한두 개 사건 정도는 9급에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보면 거의 완벽하지 않겠냐. 제가 사부님이 강릉 잠수함 사건이나 1, 2차 연평해전은 혹시 몰라서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 다섯 개는 실제로 시험에 그 두 번의 시험에 언급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은 없어요. 알겠죠?